네, 안녕하십니까. 위한솔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무궁화 꽃을 피웠습니다.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맥글라니 가방 여러분들께 선보여 드릴 텐데요. 아마 여러분들 봄철에 날씨 좋아져가지고 이제 외출하실 때 좀 더 멋스럽게 외출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가죽 가방으로 여러분들께 선보여 드리는데요. 가격대만큼은요, 저희가 백화점 퀄리티인데 가격은 아울렛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들께 선보여 드리겠습니다. 오늘 만나보시는 맥글라니 가방 지금 4종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하나하나 제품 명하고 가격 정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왼쪽에 있는 제품이 제시인데요. 세 가지 종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 쇼퍼백 같은 경우는 7만원대 여러분들께서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가장 여러분들 화면에 오른쪽에 준비가 되어 있는 로제 같은 경우는 이 컬러 너무 예쁘죠. 지금 나와있는 이 그레이 같은 경우는 45,700원에 여러분들께서 가져가실 수 있는 백인데 이 백은 여러분들이 진짜 어디에나 들어보시기 참 좋게 준비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지금 준비되어 있는 이 컬러 너무 매력적이라서 여러분들 방송 보시면서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옆에 지금 필라프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4만원대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토트 형태를 여러분들이 소가죽으로 가져가시는데 4만원대 만나보시는 거 되게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지금 나와있는 베이지 컬러 진짜 예쁘게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뭔가 하이라이트 정점, 뭔가 그 결혼식장 가면 신부를 보는 것처럼 되게 아름답게 유난히 빛나는 한 사람,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BRL 될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4만원대에 여러분들께서 만나보실 수 있는 메신저 백이 되겠습니다. 이 컬러가 지금 스칼렛 컬러라고 나와있는데 로즈핑크 느낌이 살짝 감돌면서 왜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립스틱 컬러랑 잘 맞는 것 같아요. 약간 피치피치 감도는 레드 컬러라서 요거는 봄철에 이제 여름철에 여러분들께서 그냥 어깨 크로스로 딱 매주시고 나가주시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잘생겼다. 아우, 이호연님 감사합니다. 요거 약간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안한 마음이 섞여있는 바로 그런 멘트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 오늘 제가 춘향이랑 함께 방송을 하기로 했었는데 준향아! 방송을 보거라! 준향이 내일이야! 갑자기 저 혼자 하게 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춘향이를 못 보여드려서 죄송한데 곧 있으면 이제 온다고 하니까 우리 춘향이랑 다음 방송 때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보신 맥글라니가 우리 춘향이보다 사실 조금 더 빛나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먼저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 요거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보신 제품이 제시인데요. 세 가지 종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린 컬러하고 그레이시 블루 컬러, 그리고 아이보리 컬러, 와인, 네이비, 그레이, 블랙까지 컬러가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취향껏 컬러만 보고 가져가 보시면 좋겠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소가죽 가방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거 어떤 거 있으세요? 저는 일단은 제가 패션 전공하고 공부도 했기 때문에 가죽 가방을 처음에 딱 생각을 해보면요, 소가죽은 일단 튼튼하지, 짱짱하지, 견고하지라는 생각을 먼저 해요. 근데 이 맥글라니의 소가죽을 만나보면서 생각이 약간 바뀌었어요. 맥글라니가 참 가방을 잘 만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소가죽이 본연에 가지고 있던 그 딱딱하고 굉장히 질긴 재질감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참 부드럽게 핸들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핸드백 드실 때마다 사실은 우리가 이 핸들 부분을 많이 잡으시지만 이 핸들 부분을 넘어서 바디를 만져보실 때 참 감동하실 수밖에 없는 백. 오늘 만나보시는 이 소가죽 같은 경우는 사피아노보다 조금 더 고운 입자로 지금 가죽이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서 보면요, 얘는 지금 사피아노란 말이 철창이란 뜻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흔히 상상하시는 그 크랙이 하나하나 다 보이는 사피아노 공정보다도 훨씬 더 정말 연한 느낌의 크랙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요거는요, 사피아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손톱으로 긁어도 멀쩡하게 외부 충격이나 오염에 훨씬 더 강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건 물론이고 기본적으로 입자가 곱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만지고 구부려보고 여러분들 해보시면 참 놀라실 거예요. 소가죽을 이렇게 코팅을 다 입혀놓고 열 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드러워요. 누가 공정을 했느냐, 누가 소가죽을 핸들링을 했느냐가 여기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요 백 사이즈가 여자분들이 드셨을 때 사이즈 어떨까라는 생각하실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어깨에 남자가 지금 들어도 싹 하고 들어오는 요 정도 길이감으로 스트랩 나와 있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스트랩까지 전부 다 소가죽으로, 리얼의 소가죽으로 처리되어 있다는 거.